안녕하세요, 우린입니다. 오늘은 요새 인스타에서 핫한 어뮤즈 브랜드의 라이트 매트립 전색상 리뷰를 가져왔어요. 총 25가지 컬러로 비슷한 듯 서로 다른 색상들인데요. 오늘 이해가 쉽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라이트 매트립은 부드러운 텍스처, 가벼운 무게감, 긴 지속력, 그리고 바르기 쉬운 립을 특징으로 구성된 리퀴드 립스틱이에요. 제품의 특징으로는 가볍게 발라도 선명한 발색력을 보여주고요. 정말 다양한 25가지의 컬러로 원하는 색 하나는 찾아갈 수 있어요. 또 밀착력이 짱짱해서 오랜 시간 동안 컬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쉬운 점에 첫 번째는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은 생소한 브랜드예요. 그리고 매트한 마무리감이라 건조함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25가지의 다양한 컬러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따뜻한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 쿨톤에게 어울리는 컬러가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리퀴드 립스틱이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나온 건 본 적이 없어 원하는 색상 하나는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리뷰 시작해볼게요. 고고씽! 먼저 코랄 손목 발색이에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베이스에 주황빛을 띠는 색상이 많고, 진한 색상들은 채도가 강하고 연한 색상들은 흰빛이 강한 편이에요. 100번은 주황빛이 가미된 형광빛 다홍 색상이에요. 화사하고 싶은 날 바르기 좋겠죠? 그리고 조금 더 주황빛이 들어간 101번. 여기서 약간 채도가 내려간 브릭 오렌지의 102번입니다. 그리고 흰색 베이스에 오렌지빛이 가득한 색상인 103번이고요. 여기서 이제 핑크빛을 좀 더 더해서 형광기를 돌면 104번인데 이것도 봄에 바르기 좋은 색상이죠. 흰빛에 형광기가 많이 도는 105번은 약간 개인의 취향을 탈 수 있는 색상이에요. 105번에 비해 핑크빛이 조금 더 들어가 진한 오렌지 코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바르기 좋은 106번이고요. 107번은 핑크 베이스에 오렌지 베이스가 30% 정도 들어간 흰빛이 섞인 코랄 색상이에요. 108번은 흰빛이 정말 많아서 밝은 오렌지 살구 같은 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좋을 거예요. 109번은 흰빛이 도는 따뜻한 핑크 베이스의 밝은 코랄로 이 색상도 핑크빛을 더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 좋고요. 방금 보여드린 색상에 비해서 오렌지빛이 조금 더 가미되어서 약간 더 형광기가 있는 색상을 찾으시는 분들이 선택하기 좋은 110번이에요. 111번은 좀 진해진 다홍 핑크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코랄 색상 중에 좀 진한 색에 속하는 색상이에요. 이렇게 제가 코랄 12컬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비슷한 듯 조금 더 다른 느낌을 봐주시기에 밑에 색상표를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레드군의 손목 발색이에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쨍한 색상이 많고, 아쉬운 건 푸른빛을 띠는 색상이 딱히 없어요. 200번은 노란빛이 돌지만 레드에 가까운 맑은 다홍 레드 색상이에요. 그리고 201번은 정석 느낌의 맑은 토마토 레드, 이 제품도 노란빛이 돌고요. 202번은 전 색상들에 비해 색의 밝기가 조금 어두워지고 노란빛보단 푸른빛이 아주 약간 가미된 정석 레드 색상이에요. 그리고 203번은 따뜻한 빛이지만 맑고 레드에 가까운 핑크 레드 색상입니다. 204번은 흰빛이 들어가서 살짝 탁해진 진한 버건디 색상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레드 5가지 컬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밑에 색상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밝기가 다양하게 느껴지는 핑크군의 손목 발색입니다. 300번은 따뜻한 중채도의 장난감 핑크 색상인데, 평소에 노란 베이스의 핑크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301번은 많이 밝고 형광기가 도는 쿨한 핑크 색상이에요. 이거는 섞어서 사용했을 때 조금 더 빛을 발할 것 같아요. 302번은 중채도의 살구빛 코랄이고, 이건 제가 진짜 추천하는 303번인데요. 진한 브릭 색상을 섞인 붉은 핑크 색상을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약간 주황빛이 돌면서 오묘한 색상이라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기 좋은 색상이에요. 304번은 따뜻한 핑크 베이스의 진한 마젠타 색상으로, 웜톤 분들이 진한 마젠타를 찾으셨다면 이 색상이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핑크 5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따뜻한 색상들이 많았던 핑크군입니다. 보랏빛을 띠는 500번 컬러들의 손목 발색이고요. 이 색들만큼은 꽤 푸른빛을 띠고 있어요. 500번은 방금 마지막에 보여드린 핑크에 비해서 푸른빛이 도는 마젠타 핑크로 색상이 약간 밝은 편이에요. 501번은 갑자기 보랏빛이 섞이면서 딥한 마젠타 핑크가 나오는데, 입술에 올렸을 때 조금 더 밝게 표현돼서 선명하게 표현하고 싶은 날 바르기 좋은 컬러예요. 502번은 흰빛이 강해서 약간 핑크빛 딥 버건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채도가 좀 내려간 색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보랏빛이 도는 바이올렛 컬러군 3가지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컬러 하나는 찾으셨길 바라요.
그럼 색상 선택이 어려우니 제가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먼저 웜톤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색상이에요. 어뮤즈 라이트 매트 컬러는 전체적으로 따뜻한 베이스가 많아서 웜톤 분들이 선택하기에는 편한 컬러 차트인데 여기서도 추리면 이 8가지 색상을 추천하고 싶어요. 25가지 컬러였지만 쿨한 색상을 찾기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도 쿨톤에게 그나마 어울리는 4가지 색상을 뽑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3가지 컬러는 여름에 바르기 좋은 얼굴이 조금 화사해 보일 수 있는 100번, 203번, 500번을 골라봤어요. 100번은 주황빛을 띠는 쨍한 다운 컬러로 하나만 발라도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효과가 있었고요. 203번은 핑크빛을 띠는 레드라 그라데이션 또는 단순한 포인트로 바르기에 좋았어요. 살짝 따뜻한 핑크빛을 띠지만 500번 컬러는 지금 계절에 바르기 좋은 색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25가지 컬러를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볍고 선명하게 바르기 좋은 어뮤즈 라이트 매트 리퀴드 리컬러,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색상 하나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리뷰가 도움이 됐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